자, 11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금일간하고 신금일간 11월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운세, 경금일간이죠. 자, 이민년 신해월이죠. 신해월, 자, 경금일간인데, 일단 천간부터 보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어떻게 되냐? 연의 임수가 식신이죠. 그리고 월에 신금이 이제 겁재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해월이죠. 해월. 자, 12운송으로 해월은 이제 병지라고 얘기하죠. 병지. 일을 마치고 떠난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 자, 애형적으로 보면 일단은 신해라는 자체의 글자를 보면 겁재라고 볼수 있고, 병지라는 특성은 그렇게 경금일간에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어렵고 힘든 기운이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의 임수는 식신이지만 또이 경금일간에게 식신다운 식신이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신이지만 식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걸좀 희생해서 얻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금이 임수를 만나는 건. 그러니까 상관과 같은 식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식신은 뭐라고? 원래 식신은 팔짱 끼고 먹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물의 기반을 얘기하는 건데, 경금에게 임수 식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또 혹자는 이걸 가지고 이제 금수 쌍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금이 수를 만나서 많이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경금이 임수 만나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월에 있는 신금은 겁재죠. 그죠? 이 겁재. 일단 이 겁재는 일단은 안 좋게 얘기하죠. 이 신금을 보는 거는, 근데 좀 다르게 볼수 있다.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경금을 뭐라고 그러면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매. 그 신금을 뭐라고 하면 씨앗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열매가 신금 씨앗을 본 거니까 이게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열매가 씨앗이 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니까. 거꾸로 예를 들어서 신금이 경금을 봤다는 것도 다 입장이 다르죠. 전혀 다른 겁재가 되는 거죠. 신금이 경금을 본다는 건 어떻게 시간이 거꾸로 간 거잖아요. 뒤로 빽 가는 거니까. 어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겁재라고 볼수 있는 거고, 경금이 신금을 보는 것은 다르죠. 순리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단지 뭐냐면, 급하게 서둘렀다라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이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자, 이런 겁재는 그 이치적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겁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단지 뭐냐면 좀 급하게 서두르는 게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긍정적인 변화도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오는 과일 중에 보면은 이제 감이라든지 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감이나 귤, 열매. 근데 감이나 귤을 일찍 따면 어떻게 되나요? 일찍 따면 일단 씨앗이 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그죠? 열매를 일찍 따버리면 씨앗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면서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니까 뭐 괜찮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서두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별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경금일간 이달에 급하게 직장 선택을 해서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들어가고 나면 잘 선택했다 이렇게 되고요. 또 직장을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옮기는 문제도 마찬가지, 옮기고 나서 안정하는 거죠. 부서 변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 이달에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투자를 해서 뭐 불안할 수도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은 투자가 될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여유 있게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을 보면, 운은 그러니까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부나 연인도 이달에는 다툼이나 갈등이 커지는 달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금일간 11월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신금일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이민년 신해월을 만났죠. 천간을 먼저 보면, 자, 연애 임수가 상관이죠. 임수가 상관이고, 올해는 비견, 이렇게 볼 수 있죠. 둘 다 양권의 기운에 속하죠. 같은 거, 신금은 같은 양권에 속하니까 일단 좋은 기운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연애에서 만난 임수는 신금이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일단 굉장히 좋은 기운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해월은 천간 임수가 록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그러니까 이 록지는 왕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임수에게, 신금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월에서 신금의 비견이니까. 자, 이거는 자신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목표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진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월이 되면서 신금일간은 이제 그동안 준비해온 일을 완성하는 거죠. 더욱이 이제 정화나 간목. 사주 안에 예를 들어서 정화나 간목이 있다 한다면 그동안 준비해온 일을 어떻게 돼요? 더욱더 크게 완성할 수 있는, 완성도가 더욱더 높겠죠.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취업이 가능하고요. 또 직장을 옮기더라도 이 상승적인 변동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승진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이런 운도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되게 뭐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운이니까. 그 다음에 사업자 같은 경우도요, 사업자도 무역이나 유통, 뭐 용역, 하청, 아니면 저 프랜차이즈, 이런 것과 관련된 업종은 매출이나 성과가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업종은 더욱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좀 색다른 측면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같은 신금일간이면서, 음권이 아니라 양권 기운이 많은 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안에 가을, 겨울 기운이 아니라 이제 봄, 여름 기운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경우에는 이런 11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달에는 어떻게 돼요? 일종의 이제 원래 양권의 기운이 많은 신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원래 내가 해왔던 목표가 좀 기운이 좀 달라지니까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원래는 좋아야 되는데, 일종의 봄, 여름 기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같은 신금일간이다 하더라도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일, 좀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좀더 많이 생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권을 반겨주는 사주라면 좋은 일이 많다고 보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같은 신금일간이다 하더라도 다를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리는 눈은 어떻게? 겨울이 당연히 좋죠. 내리는 당연히 신금을 내리는 눈으로 볼수 있으니까. 근데 겨울이 왔으니까 당연히 좋은 건데, 당연히 좋은 건데, 자, 신금일간이 한여름에 얼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겨울을 맞이했는데, 겨울이 왔다 그러면 어떨까요? 겨울이 오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얼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같은 신금일간이다 하더라도 직업이나 사주 구조에 따라서 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신해월의 신금이 을목을 극하죠. 그러니까 사주에 있든 없든 을목이 사주팔자에 을목이라는 기운이 있든 없든 극하게 된다는 거죠. 이 극하면 자, 을목은 뭐라고 그랬냐면, 을목은 겨울의 을목은 잡초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필요하고 천덕꾸러기 같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편재란 말이에요. 근데 신금이 이걸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편재니까 좋다가 아니라 오히려 편재를 취하다가는 어떻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비견이 와서 제거시켜 주는 거니까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장사나 사업자는 협력업체 도움이 큰 거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직원의 도움이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뭐, 이번 달에는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거니까 수익도 그만큼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애정운을 보면, 남자나 여자, 짝이 없는 사람은 이런 운에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서서히 가까워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연인이나 부부는 이런 달에 얼굴 맞대는 일을 줄이는 게 좋다. 대화를 많이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다툼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단 애정운이 좋은 달은 아니니까 또 신경 써서 좋은 관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신금일간, 경금일간, 11월 운세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임수일간, 계수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